폭로주의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주찬, 조선무상 신식요리제법, 임원 16지 등 세 가지 본원에 네 개의 기록이 나와 있는데요. 주찬 저자미상 1800년대 초엽이고요. 원문입니다. 번역문입니다. 조리법입니다. 1번부터 향원주와 같은 방법으로 빚이나 누룩은 두 말을 넘지 않게 쓴다. 이렇게 나와 있고요. 은그릇 항아리 솥이 필요합니다. 조성무상 신식 요리제법 이용기 1936년 60페이지 감홍로라고도 합니다. 원문입니다. 번역문입니다. 감홍로는 소주 좋은 것, 가장 순수하고 향이 좋은 소주 것으로 한 고리에다가 홍국을 잘 나누어 넣고 관계란 건 5, 6년 이상 자란 개소나무의 두꺼운 껍질을 한 방에서 이르는 말이고요. 이 관계와 용안육 각한 양과 진피 한 돈과 방포 5푼과 청양 3푼을 모두 다 주머니에 넣어서 우려낸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조리법 1번부터 소주에 홍국을 넣는다. 이 일의 관계, 용안육과 진피 방포 청양을 모두 주머니에 넣어서 우려낸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주머니가 필요합니다. 두 번째 조선무상 신식 요리제법에 나와 있는 홍로주에 대한 기록입니다. 이건 62페이지 나와 있고요. 관서 홍로라고도 되어 있습니다. 관서 감홍로 이렇게요. 원문입니다. 번역문입니다. 이 술은 화주 홍주보다 세배더 끓여서 만드는 것인데 술 받는 항아리 밑에 꿀을 바르고 다시 지초를 넣으면 맛이 매우 달고 맹렬하며 빛이 연지와 같으니 홍로주 중에서도 상품이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조리법 1. 술 받는 항아리 밑에 꿀을 바른다. 2. 다시 지초를 넣으면 맛이 매우 달고 맹렬하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항아리가 필요하고요. 임원 16지 서유구 1835년경 궁중 홍로주 만드는 방법 내곡 홍로방 이렇게 되어 있고요. 원문입니다. 번역문입니다. 향원주를 빚는 것처럼 빚는다. 문견방 이렇게 되어 있고요. 조리법 1. 누룩은 두 말을 기준으로 하고 향원주 세 병으로 두 곡자를 구하낸다. 2. 소주를 받을 때 자초 한 양을 잘게 썰어 병 주둥이에 놓으면 붉은색이 아주 짙어진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병과 은그릇이 필요합니다.